오. 아이고. 오, 박수홍 씨 댁에 왜? 어, 취급주의? 아이고, 진짜 세상에. 아유, 뭐야? 아유, 뭐야 이게? 뭐가 왔어? 뭐가 또 왔어요? 기운이 다르죠? 기운이 넘치는 이 절대 식재료. 이야. 뭐예요? 어? 힘의 상징. 힘의 상징. 이게 삼배체지, 삼배체. 와, 진짜 크다. 삼배체 아십니까? 삼배체. 세 배나 큰. 아, 그래서 삼배체예요. 아, 나 저거 아, 너무 좋아해요. 기름... 독소가 없어서 1년 내내 먹을 수 있고. 아, 그래요? 예. 이렇게 바른다고? 삼배체는 생식 기능을 빼서 네. 얘가 세 배로 커지고 그 안에 영양분이라 이게 엄청 담긴 거예요. 아~ 자기 자신의 생식을 끊어내서 내 생식을 키우는. 아~ 와, 이거 진짜 이 귀한 건데 이거를 아 전화해봐야지. 나 또 갖다 주신 아~ 분한테 연락하시는 거예요. 혜련아. 아, 혜련이 나온구나. 저의 등도 없는 절친이시죠. 예, 예, 예. 동갑내기, 개띠 동갑내기. 진짜 뭐 이런 걸 보냈어? 뭐 이렇게 큰 걸 보냈어? 그게 왜냐면 우리 집안의 스태미너가 불이어서 불. 스태미너 좋잖아요. 내 남동생도 알잖아. 그 화재 됐었잖아 왜. 아 지원. 가만두지 않아가지고. 저기 에로부부 나와가지고 그 남동생. 아니 저 집안이 저걸로 에 힘을 키운 남자들 힘을 키워준다는 그 부화기가 이렇게 힘든 걸 너가 구해줄 줄이야. 야, 너무 고맙다. 아. 우리가 맨날 친구 하면서 서로 도와주지 못하고 수홍이 힘들 때도 내가 많이 뭐 챙겨줘서 이제 정말 어 이세를 저 예쁘게 낳아야 되잖아. 야 이제 이세까지 계획을 진짜, 하고 정말,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꼭 자녀를 낳고 싶어요. 다홍이한테 그래서 맨날 저 다홍이 닮은 이쁜 동생 여동생으로 부탁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혜련아 안 그래도 나 병원 다녀왔는데 저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좀 많이 딸린데 기력이 많이 떨어져 있대. 수치? 어떻게 알았어요? 여보세요? 아이고 원장님. 제가 이거 그 비뇨기과 이거 다 검사 받았지 않습니까? 예예. 예. 신장 기능이랑 전해질이랑 네. 막 괜찮으세요. 크게 문제 있을 건 아니고요. 네. 아 이거는 좀 창피한 화면인데. 왜? 아, 이제 문제는. 문제는 문제? 이제 문제는 남성 호르몬이 조금 떨어져 있어요. 야, 얼마나? 나이에 비해서 이제 3.74 정도가 나왔는데. 네. 3.74. 잠깐만 수치가 3.74? 5에서 한 7 정도 수치를 보여야 되거든요. 그보다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남성 네. 호르몬이 떨어지는 이유가 요즘 스트레스가 굉장한 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컨디션 때문에. 아, 네, 그래서 네. 그때 말씀하신 그 정자수 예, 그거는 어떤 건데? 그게 수치상으로는 괜찮은데요. 아, 예. 예. 그런데 네. 많다고 그래서 임신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 예, 예. 그치, 이 친구들이 아, 운동을 해야지. 그 임신이 되려고 그러면 네. 운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다음에 생존력 같은 경우에는 아, 가만히 있는구나. 아, 예, 예. 아, 예, 유민 씨. 애들이 정체돼 있어. 있어요, 애들이, 네. 18 이상이 정상인데 한 30 정도로 좀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나 옛날에 6.98이었어. 남성 호르몬도. 그다음에 애들도 장난 아니었는데. 한창 때. 그래서 혜련이가 이렇게 귀한 거를. 삼배체 굴로 으쯔야. 끌어올리려고. 예.